안녕하십니까, 써니입니다. 오늘은 그 유튜브용 그 DSLR 중에서 캐논의 EOS 77D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것을 구매한 지는 약 반년이 됐고요. 그동안 써봤는데 여러 장점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. 자, 저 같은 경우에는 소니, 파나소닉, 니콘 뭐 여러가지 그 DSLR 중에서 선택할 때 일단 사진을 잘 찍어야 되니까 일단 메이커는 캐논으로 가자 라고 선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그럼 캐논 중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보니까 캐논 모델이 아주 비싼 풀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디값만 잘 싼 게 한 200만원 가잖아요. 그러니까 걔는 못 사고, 왜냐면 렌즈까지 그거에 맞는 거 하면 300만원이 넘어가니까 걔는 일단은 버리고. 그러면 그 밑에 기종이 뭐가 있느냐, 80D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얘기하면 렌즈 기준으로, 번들 렌즈 기준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는 거 기준으로 보면은 요 18135 망원 달린 거 기준으로 80D를 이걸로 살려면은 170만원대, 그 다음에 이 77D를 사려면은 140만원대, 그리고 그 밑에 게 이제 요게 80D는 중급기고 요거는 준중급기에요. 77D는 그 밑으로 있는 게 800D는 요거를 달지 않고 그냥 1855 렌즈를 달았을 경우에 90만원대, 짧은 거요. 그거를 달았을 때 90만원대. 그 밑에 있는 게 200D가 있어요. 200D는 70만원대. 그 밑에 또 있어요. 제일 저렴한 게 1500D라는 게 있어요. 1500D는 60만원대. 1855 렌즈를 달았을 때. 그러면, 근데 1500D는 FHD 30프레임이에요. 그리고 화소수도 낮고 완전 초저가로 나온 거라서 1500D는 제외. 그 다음에 200D도 여러 가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200D도 제외. 그래서 800D, 그 다음에 77D, 그 다음에 80D를 고민을 했는데 이 세 개는 성능이 비슷해요. 근데 그 80D가 좋기는 하지만 80D는 2016년도에 출시가 돼가지고 디직 6 엔진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구식인 것 같아서. 그러면 77D랑 800D는 디직 7 엔진을 탑재했거든요. 그래서 800D랑 77D 중에서 그 800D는 보급기고 이거는 중급기라고 77D 혼자서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. 그냥 여기 뭐 중급기에나 있는 이런 LCD 창이 위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이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 뭐 장점이 있어서 77D를 구입하게 됐어요. 그리고 렌즈도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도 찍고 그리고 렌즈를 하나만 살 거기 때문에 하나 조금 망원 기능이 있는 걸 샀어요. 근데 뭐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, 특히 오늘은 동영상에 대해서 조금 초점 잡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77D로 한번 동영상 초점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77D로 이 앞에 게 지금 초점이 잡혔죠? 뒤에 거, 뒤에 화분을 한번 잡아볼게요. 뒤에 거 잡고, 앞에 거 잡고, 이건 좀 들였어. 뒤에 거 잡고, 앞에 거 잡고, 뒤에 거 잡고, 앞에 거 잡고. 그죠? 뒤에, 앞에, 뒤에, 앞에 동시에 잡고, 동시에 잡고 저 뒤에 거를 하려면 터치를 누르면 돼요. 한번 누르고 또 앞에 거, 뒤에 거,
앞에 거, 그죠? 빠른 편이죠. 그 다음에 여기 이 앞에 보면은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요 동영상 서버 AFLC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초점이 앞에 맞아 고정되어 있어요. 뒤에가 안 잡혀. 끄고 재개를 해놓고 뒤를 하면은 잡히겠죠? 잡히죠. 앞에가 잡히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손떨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손떨림 방지 기능 우측 손떨방 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. 자 동영상을 할 때 메뉴를 눌러보면은 여기 있어요. 동영상 디지털 IS라고 되어 있어요. 얘를 설정을 할게요. 세 단계가 있어요. 해제, 설정, 강하게. 지금 해제 상태였던 때를 보면은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죠. 네, 아까 그쪽 기능으로 가도 되지만 이 퀵 버튼을 보면은 여기가 그 손떨방 기능이에요. 요게 지금 해제되어 있는 상태고요. 요게 중간. 그 다음에 이게 강하게. 강하게 한 게 화면이 더 확대가 되죠. 잘려나가는 것 같아요. 요거는 해제, 중간, 손떨방, 강하게. 그래서 지금 손을 떨고 있는데도 조금 잘 될 거예요. 손떨방 기능은 뭐 쓰면 좋겠죠. 굉장히 자,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클 거예요. 이거는 손떨방 해제 강하게 중간 손떨방 그죠? 자 77D가 있고요. 저기가 그 촬영하는 배경지가 있고 여기는 모니터가 있어요. 자 그러면 77D에다가 이렇게 생긴 HDMI 선을 여기 HDMI 단자가 있거든요. 얘를 꼽습니다. 꼽고요. 그 다음에 얘를 동영상에다가 켜보도록 할게요. 키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. 자 그러면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 볼까요? 좁아서 자 저기 앞에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이죠? 그죠? 보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. 실전으로는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 조명들을 눈부시죠? 화면이 저 앞에 화면이 잘 보이는데 지금 조명이 앞에 6개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조명 저기 3개, 4개, 5개, 6개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HDMI로는 동영상 촬영하기가 좋고요. 그 다음에 또 HDMI를 빼고 얘를 빼고 요렇게 생긴 5핀짜리 데이터 케이블을 이 위에다가 꼽도록 할게요. 이렇게 꼽는 건가? 꼽았어요. 꼽으면 화면이 이렇게 그 유틸리티가 떠요. 그러면 라이브 뷰를 딱 누르면요. 라이브 뷰 촬영 딱 누르면 저 앞에 이렇게 그죠? 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. 사진을 이거는 사진을 찍도록 할게요. 동영상 모드가 아니라 사진
사진 모드. 그러면 라이브 뷰 딱 누르고 저 앞에 있는 그죠? 제가 있죠? 쟤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빠른 미리 보기가 떠요. 이런 식으로. 그렇죠? 그래서 계속 촬영하는 게 되게 쉬워요.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찍으면 그죠? 지금 리모컨을 올려놨잖아요. 그죠? 저런 식으로 찍히게 돼요. 자, 그 혼자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 사진이랑 동영상은 이렇게 HDMI랑 그 다음에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하시면 편리할 거예요. 이런 걸 가르쳐주는 데가 없더라고요. 이게 뻔한 기능인데도 이런 거를. 자,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